한창 여름에 비마저도 따스한 시린 겨울 바람마저도 18살 샌킴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정승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토이 선배님의 토이 사장님의 이제 그 노래들을 메들리로 묶어서 준비했어요. 신경도 많이 썼는데 일단 되게 재미있었어요. 약간 교회 찬송가 부르는 느낌도 났어가지고 연습할 때 재밌게 취임새도 넣고 그러면서 연습하니까 되게 잘 됐고, 저희가 셋이 연습을 회사에서 하고 있었는데 네. 희열 대표님이 지나가면서 뭐야 너네 이러면서 막 사진 찍고 가셨어요. 아, 왜 자기 노래 부르고 있냐 뭐야 이러면서 사진 찍고 가셨어요. 다들 재밌게 보고 계시죠? 힘들지 않으세요? 서 계시는 거? 괜찮으세요? 오늘 비도 너무 많이 왔는데 네. 다들 비 뚫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이러신 분이에요. 정말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인으로서 왜 걱정되니? 저는 아직까지도 적응을 못하고 있는데 와 정말 동화 속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샌김이랑 승환님 네.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여기 감사합니다. 누가 더 잘생겼어요? 너가 더 잘생겼어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곡은 이제 저희 토이 사장님의 곡을 준비했는데 메들리로 세 곡을 연달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사랑합니다. 소중했던 내 사람아 이제 안녕. 찬란하게 반짝이던 눈동자여 사랑했던 날들이여 이제 안녕. 달빛 아래 타오르던 붉은 입술
밤에 실려들려오던 무심히 증오되던 너의 음성 지우는 공기 때문인지 유통기 아닌데 우리의 비도 그래서 끝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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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풍장인 것 같아요. 소풍장. 소풍장. 네, 저는 진짜 공연하면서 방송을 찍는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정말 또 하고 싶고 다음번에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다음번에 또 불러주세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름 와서 반갑았어. 맞아. 난 같이 했어.